상대방이 사라지고 전화 데이트를 할 거예요. 아싸리. 예. 자, 톤 앤 매너를 갖춰주세요. 아시겠죠? 톤 앤 매너가 그럴 때 쓰는 말이 맞나요? 아니 그러면 언제 쓰는 말인가요? 예.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존중하자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호 간의 존중이 이제 영어로 하면 톤 앤 매너 아니에요? 아, 디자인할 때 쓰는 말이야? 근데 다르게 인용을 많이 하던데? 인용을 많이 하던데요? 학창 시절에 일진이었나요? 아니요, 저 일진 아니었어요. 예. 네. 전화 받아볼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30살이고 서울 살고 백수입니다. 서울 사는 30살의 백수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앞자리가 3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네네네. 혹시 그 모아놓은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모아놓은 재산 같은 건 없고요. 아, 통장 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통장 잔고요? 예. 제 통장 잔고에 4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4만 원. 예. 네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아, 아직 없는데요. 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네. 왜요? 아, 지금이 너무 편해요. 이렇게 새벽에 코트형 방송 보고 이렇게 배대지나 이렇게 긁다가. 아, 근데 아니 너스레 떨지 말고요. 재미 없으니까요. 그 혹시 그 네. 부모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한테 얹혀 사시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삽니다. 혼자 살아요? 그럼 집세는 어떻게 해요? 아, 부모님이 전세를 해주셨어요. 아, 부모님이 전세를 해주셨다. 네네네. 부모님이 전세를 해주고, 전세 그래도 뭐 저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뭐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아, 부모님 용돈. 그럼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쓴다. 네네. 얼마씩 주세요? 150 정도요. 150 달에요? 그렇죠. 부모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주유소 하십니다. 아버지, 와, 주유소 한대 좆된다. 혹시 그 주유소 고급유도 있나요? 없어요. 고급이는 취급 안 하고? 네네. 지리네. 부모님 잘 만나셨네. 기름수저네, 기름수저. 오일수저네, 오일수저. 서울 만수입니다. 아, 야무지네. 결혼은요? 못하죠. 백수인데 그래도. 하긴 부모님이 주유소를 하는 그 스펙으로는 결혼하기 힘들죠. 그죠. 까다롭죠. 힘들죠. 키도 엄청 작아가지고. 키가 작아요? 네, 많이 작죠. 몇이에요, 키? 164입니다. 164요? 네네네. 와, 164면 진짜 남자 키 164면 좀 많이 작은데? 많이 작죠. 아, 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뭐 이제는 뭐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아,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살 생각이에요? 네, 그쵸. 뭐 여자는 좀 못 만날 것 같아서 가끔씩 이렇게 동남아 한 번씩 가고. 아, 본인 인생에 여자는 한국... 없을 것 같아요. 아, 여자 한국 여자는 좀 힘들죠, 솔직히. 아. 네. 아. 한국 여자는 조금 힘들죠, 빡세죠. 왁구는요, 외모는요? 외모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조금 게으르게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살도 좀. 우리 코트 형 닮아. 몇 킬로에 몇 킬로? 지금 90킬로입니다. 90킬로? 네네네, 90킬로래요. 30살, 90킬로. 얼굴은 누구 닮았어요? 장난치지 말고. 얼굴은 아 장난이 아니고 그 구마적 아시죠? 아, 구마적. 근데 구마적 외모? 구마적이 은카라 생각하면 약간 금카 구마적인데 그 쿨의 이재훈 아세요? 아. 쿨의 이재훈이랑 구마적 사이. 이재훈. 아. 이재훈이랑 구마적 사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진한데. 약간 장동건 같이 진한데 애가 이상하게 진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예. 좋게 얘기하면. 예,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어떻게 보면 귀여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약간 어? 약간 생기다 만 것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 제가 지금 스펙을 나열해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통장잔고 4만원, 30살, 키 164, 90kg, 부모님이 주유소 운영하시고 달에 150 용돈 받아 쓰는 네, 남자. 네, 뭐 전에는 무슨 일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 사실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두 번째 자퇴인데 대학교를 두 번째 들어갔는데 둘 다 중퇴를 하게 됐네요. 네. 뭐 이건 말하면 전 이게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코트 생각에 이 인생은 네네네 좆됐다. 아 저도 인정합니다. 예, 이 인생은 좆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는 이런 네네. 얘기를 좀 이렇게 재미삼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는 남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는 24살에서 26 정도는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뭐 지금 나이가 뭐, 지금 30살이면은 30살이면은 네네. 이 인생은 좀 많이 좆된 것 같아요. 아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서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뭐 꼭 한국 여자 안 만나도 되잖아요. 뭐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얼마나 좋습니까. 마닐라 가든지 많은 가든지. 걸 내려놓고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동남아 응우엔 동남아 좋아합니다. 여자들 중에서 골라서 딱, 네, 결혼할 생각 뭐 이런 여자들 좋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유소 일 물려받을 생각 맞죠? 아 그건 이제 그렇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서 그런 느낌으로 그 테크를 타야죠. 이제 아직은 제가 좀 자립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은 아 얘가 진짜 절대로 자립을 못하겠구나 이러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물려주던가 뭐 이렇게 하시겠죠. 뭐 그때 돼서 이제 뭐 결혼 밑밥 깔면서 부모님 가스라이팅 하면서 아버지 은퇴하시고 제가 관리할게요. 요메타로 가야죠. 예.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아니 뭐 이미 대로 가야죠. 뭐 어떡해요. 어떻게 이미 이렇게 됐는데. 아. 뭐 이미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떡합니까. 뭐 이게 진짜 현실적인 계획이에요. 아 근데 진짜 기반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네. 솔직히 이제 남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밉거든요. 근데 미운 얘기인데 나는 솔직히 뭐 솔직히 네네. 님 인생이라서 제 인생이 아니라서 솔직히 전 상관없는데. 네. 아 기반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님은 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이제 백수들의 입장에서는 존나 부러운 사람이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175가 되고 싶네요. 아 근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175가 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아, 제가 키 크고 수술도 많이 알아봤는데 아, 졸려서 또 그건 못 치르겠더라고요. 키 9cm 늘리는 거죠? 아, 지금 175면 11cm. 그 일리자 로프라 그래서. 아, 10cm, 10cm, 11cm. 아니, 아니야. 그게 이게 종아리만 할 수도 있고 허벅지만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적게 하면은 6cm에서 진짜 한 2년 동안 재활을 생각하고 많이 하면은 한 15cm까지 됩니다. 14cm.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키 11cm 늘리고 싶다.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키장남은 키장남은 뭐 너무 너무 힘들죠. 존나 힘든 메이플 스토리에서 삶을 예를 들어서 메이플 스토리로 따지면은 남들 다 매직클로 쓰는데 나는 아직 에너지 볼트 계속 날리고 있고 남들 한 대만 쳐도 넘어가는데 나 에너지 볼트 계속 열 번씩 던져야 되고 이 너무 빡세거든요. 뭐 주변에 친구들은 결혼했어요?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는 아직 없어요. 제가 님의 친구가 돼드릴게요. 아 근데 좀 친구는 좀 그렇고 내 펫 하면 안 돼요? 뭐요? 아니 친구는 좀 그렇고 제 펫 해주면 안 돼요? 펫?
캐시요? 아니 장난이고 형 캣타면 뭐가 좋아요? 아니 장난이고 아니 키 174라 그러니까 친구는 좀 그런 거 같고 펫으로 좀 아니야, 사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스톱, 스톱. 키 164라 그래서 친구도 좀 그렇다는 게키 작으면 친구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아 진짜 장난이고 넘어갔다. 아 아, 근데 진짜. 그 아, 정도면은 형님 좀 그냥 아니 그 정도면 너무하네요. 저 아, 100, 진짜. 185하게 4cm 떼어주면 안 되나요? 164나 160이나 똑같잖아요. 아, 형. 이거 형님이 잘 모르시는데, 160대에서는 1cm, 1cm가 진짜 소중합니다. 아, 나는 이거 이 아, 키 형, 좀 나한테 떼줬으면 164랑 좋겠다. 168은 비율부터 달라요. 이거 사실 이거 밈이에요, 밈. 친구는 좀 뭐가 그렇고 밈이에요? 내 패드하면 안 되냐? 밈이라고 아, 그래요? 밈. 예, 아, 키저 그럼 작은 밈 같은 거잘 남자한테 하는 몰라요. 그 밈이에요, 밈. 알겠습니다. 밈 같은 일단은 거잘 몰라요. 좀 좆된 인생이긴 한데 솔직히 동남아 여자 중에서 좀 괜찮은 여자를 만나면 또 결혼하고 아, 저는 그러면 근데 노는 나중에 것만 동남아지, 아니 내 말은 결혼은 유럽이랑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헝가리, 그거는 그러니까 체코, 어쨌건 폴란드. 당신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잘 풀리면 남자의 내면에는 또 이게 가장이 됐을 때는 또 마인드가 또 달라져요, 니마. 내가 지금 백수 생활하고 있지만 백수 생활이 아니라 이제 가장으로서의 새 출발 하게 근데 형이 되면은 가장이 아닌데 어떻게 하시죠? 아, 남자는 딱 그렇게 전직을 한다고 들었어요. 2차 전직. 아, 들었어요? 아, 2차 예. 전직이요? 2차 형님은 언제 전직을 하실 거예요? 저는 형님은 휴방 언제 하고 언제 책임감 갖고 방송 꾸준히 하실 거예요? 근데 방송 얘기는 하지 말고 저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형 없는 저녁이 너무 심심해요, 진짜로. 아니 저는 결혼은 솔직히 안할 생각이에요. 님은 아, 안 결혼이 할 하고 거예요? 싶잖아요. 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유사 결혼 행 저는 유사 결혼 생활을 해봤어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예, 몇번 해봤는데 네네네. 족 같아요. 아, 왜요? 진짜. 그 밥도 열심히 잘해주시고, 야무지게 아아아 차려주시더만. 노노노노노노 그것뿐만 아, 아니라 왜요? 그냥 이제 아니, 밥도 그러니까 야무지게 차려주고, 거의 아아 가족부던데요? 노노노 저는 뭐, 사귀었던 여자 네네. 중에서 저밥 차려준 여자는 존나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아, 왜냐면 그 제가 이제 닭 통폭으로 씹던 여자도 있잖아요. 실내에서 다 이제 데이트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저는 밥 차려줬던 여자는 정말 많아요. 아, 여러분들이 그래요? 모르는 여자도 있어요. 예. 역시 알파남이시네요. 예, 심지어 이번 추석 때도 밥상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뭐 어, 사귀는 여자는 그래도 아니고요. 자랑이네. 아니, 사귀는 여자는 아니고요. 아, 자랑이 사귀는 맞죠? 여자도 아닌데 밥을 차려준다. 예, 멋있네. 자랑이지만 사귀는 여자는 네. 아닙니다. 예, 아무튼 부럽네요. 제가 네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일단은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님의 인생은 다행이다. 님이 지금 놀고 있는 이유도 사실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기반 때문이다. 라는 아, 거고. 그죠. 뭐 부모님 안 계셨으면 어디 노가다판이나 갔겠죠. 그렇죠. 발등에 아직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잘 그렇죠. 만나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뭐야, 그 결혼을 꼭 하시고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좀 네네. 달라질 거예요. 그러더라고. 보통 결혼하면 이제 책임감이란 게막 생긴대요.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 거기다 자식까지 생기면요. 예, 진짜 그때부터는 좀 내가 내 자신이 아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삶을 저는 응원을 합니다. 저도 형님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방송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인생 평가해 드릴게요. 예, 인생 평가 컨텐츠 맞습니다. 예, 인생 평가 컨텐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저 서울에 사는 21살 톡방입니다. 아, 전화 끊을게요. 목소리 너무 자신감도 없고, 개노잼이에요. 목소리 노잼이라서 끊을게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예. 귀에 안 들어오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코튼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아,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코트 형 방송을 봤고, 끊을게요.
예,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새끼들은 찐따일 확률이 아, 높아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30살 차은차은 남자입니다. 말투가 너무 어눌해서 전화 끊을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딱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지면은 전화 끊습니다.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사는 대화는 통해야 되는데, 대화 안 29살입니다. 통하면은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 사는 몇 경기도 살이세요? 사는 네, 경기도 사는 28살입니다. 경기도 28살. 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운수업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 운수업. 예, 운수업이라는 거 이제 트럭커예요? 네, 2.5톤짜리로 화물 업하고 있어요. 2.5톤 화물. 예. 달에 얼마 벌어요? 달에 한 지금은 겨울이라 좀 많이 떨어져서 한 700, 800 정도 벌고 아, 700에서 800. 얼마 남아요? 기름값이랑 이런 거다 제외하고 다 쓰면은 있어요. 차 순수업. 할부까지 다 빼고 기름값 빼고 하면은 한500 정도 남는 것 500 정도. 순수익 500 정도.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뭐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여친 있음. 예. 얼마 모았어요? 지금 한지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한 4천 정도 모았네요. 4천. 뭐, 예. 결혼 생각 있으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결혼이. 사귀었어요? 지금 1년 조금 넘었네요. 아, 1년 넘게 사귀었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음. 여자친구 스펙 좀 물어볼게요. 여자친구 이뻐요? 여자친구 이쁘지는 않습니다. 아, 여친 X같이 생겼어요. 여친 X같이 생겼어요? 아, 족같이 생기진 않았고 조금 평범하고요. 아, 족같이 일단은 생겼고요. 예, 키 족같이 크. 생겼고요. 그리고요. 여자친구 스펙 좀더 얘기해 주세요. 얼굴 말고, 이제 몸매. 그키 170에 예, 키 170. 쓰리 사이즈도 얘기를 해야 하나요? 네, 여친 키 170.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 58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58kg. 네. 본인은 키 어떻게 돼요? 저 77, 8 정도 됩니다. 177. 177cm. 몸무게요? 저 68? 68cm, 68kg.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4천만 원 모으셨잖아요. 네네. 본인이 지금 4천만 원 모았으면은 네. 솔직히 이쯤 되면 이 돈으로 이제 좀 뭔가 결혼 생각하게 되는 나이 아닌가요? 지금 결혼 생각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조금 많아서, 아, 하고 네, 제 싶은 게 뭐예요? 취미생활이나, 아, 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고 예.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안정적이게 지금 이 상태로 하는 게 맞는지 하고 싶은 게 그거를 좀 뭐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하고 싶은 거 지금 제가 웨이크보드를 타고 있는데 예. 그 웨이크보드 사업? 이쪽으로 아니 사업은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열심히 타고 뭐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 씨발 28살 처먹고 이 개새끼 말 존나 어눌하게 하니까 하고 싶은 죄송합니다. 일이 뭐냐고 이 개새끼야 네, 그 아따마 웨이크보드 씨발 코치 정도? 사업 그래 아 정도는 그럼 조금 웨이크보드 노리고, 네. 코치라고 하면 되죠 네네네. 웨이크보드 코치 웨이크보드 네네. 코치가 하고 싶다 네. 이 일의 전망이 좀 있나요? 웨이크보드 코치가 이게 이 일의 전망이 있을까요? 전망까지는 아닌데, 일단 그 수요층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괜찮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웨이크보드도 강사가 그 강사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아, 웨이크보드 강사 자격증 있구나. 네, 뭐, 기술 몇개 해야 뭐, 강사 자격증을 주고 살짝 이런 시스템이라,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강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럼 그 네네. 일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어떻게 돼요?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심하긴 한데 보통 300 이상, 400 이상 이렇게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 아, 월급이 이제 300에서 400 월급 받는다. 그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네, 너무 3,400 벌어 갖고는 근데 어차피 결혼 안 할 거잖아요. 결혼 안 할 거면 저는 결혼 안 할 거면은 웨이크 그 강사 하는 게 낫다. 결혼 안 할 거면 경 강사 하는 게 맞고 결혼 할 거면은 하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결혼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진다. 그렇죠. 정해야 한다. 당연하. 여자친구는 무슨 일 하는데요? 여자친구는 지금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간호조무사? 네네네네, 맞습니다. 아, 제가 봤어요. 여자친구 몇 살이에요? 여자친구도 저랑 동갑이에요. 아, 여자친구 28살? 네네. 여자친구 결혼하고 싶어 해요? 지금 결혼 얘기는 살짝 그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됐다 뭐 살짝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돈 얼마 모았어요? 여자친구 돈을 얼마나 모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부족하지 않게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자친구는 돈 얼마 모았는지 얘기 안 물어봤어요? 네, 딱히 돈 얘기는 저희끼리는 안 하거든요 요즘에. 아, 말이 안 되는데? 바로 물어보지 않나? 그런 얘기는 바로 사귀고 나서 한 달 얼마 정도 벌어? 이 얘기를 안 했다고? 아, 그 버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버는 건 300 정도 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 모았는지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네, 네, 얼마 모았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와, 얼마, 나는 안 사귀어도 바로 물어보는데? 이거 질문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필수 질문 아닌가? 난 바로 물어보는데. 아, 그런가요? 돈 얘기를 안 하나? 난 바로 물어봐. 난 사귀기 전에도 물어봐. 얼마 정도 모았냐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자 나이가 어느 정도 홍기가 차는 나이. 그러니까 코트 기준에는 여자 나이가 27, 28 넘어간다. 그러면은 돈 얼마 모았는지 나는 물어봐. 아, 형님은 그 결혼 생각이 있으셔서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결혼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는 물어봐. 왜냐면은 돈을 모은 게 좆도 없으면 28 넘어가는 여자가 돈 모은 게 좆도 없으면 특별한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파갖고 막 아니면 집안 사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을 계속 이렇게 어딘가가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나는 그게 아니라면은 돈 못 모은 거면은 나는 좀 약간 좀 솔직히 그렇게 보긴 하죠. 왜냐면은 나는 이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돼. 왜냐면 나도 모았단 말이야, 여러분들. 내가 안 모아놓고 상대방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내가 돈을 알토란처럼 모아놓고 있는 삶이었다면 여자한테 그런 질문은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거는 팩트야. 난 내가 모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지. 아니 이거 얼마 정도 모았냐고 그 얘기가 되게 민감한 이야기인가?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뭐지 사귀면서 대충은 보였죠. 왜냐면 데이트할 때 씀씀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속이 패턴 같은 게 눈에 보이니까 300 정도 벌고 얘 씀씀이가 이렇다? 라는 거로 대충 얼마 정도 모았겠거니 아니 그 짐작 정도는 하고 있었어. 그렇구나. 그래서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솔직히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새아버지도 이 일을 하시거든요. 네네. 저희 아버지는 5톤? 5톤을 5톤? 예, 개 커요. 그거 그쵸. 운전하시는데 어느 정도 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그 기름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힘들죠.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이쪽 운수업 이 트럭커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할 생각을 되게 많이 한대.
그래서 맞아요. 요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트럭커들이 요즘 어디로 빠지냐면 대리기사도 좀 많이 빠지고 배달일도 좀 많이 빠지고 그런 편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고 싶은 일이 이거 웨이크보드 타는 그 코치 그 하는 건데 솔직히 좀 메리트가 별로 그렇게 막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예, 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수영 강사나 웨이크보드 강사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 나는. 이 직업에 뭐 되게 막 어떤 막 매력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을 할 거라면 본인이 결혼을 할 거라면 지금 하는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많이 버는 게 낫지.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는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남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을 테니까.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아, 네. 저는 광주 사는 31살입니다. 아, 지금 절었죠? 바로 전화 끊을게요. 통화를... 뭐라고요? 아니, 절었잖아요, 지금. 아, 전 게 아니라 좀 제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아, 맞아요? 몇 살이,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31 광주요. 31살 광주. 예. 네. 말씀하세요. 저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저는 그냥 대기업에서 현장직 하고 있어요. 대기업 현장직. 예. 네, 대기업 현장직. 네. 얼마 벌어요? 네, 연봉. 이번 달에 세금 빼고 440 받았어요. 400 월, 그러니까 연봉으로 얘기합시다. 연봉이요? 아, 연봉은 하면 한 5,500 정도? 5,500 정도. 5,500 정도? 5,500 정도 현장직이고 경력이 어떻게 돼서 현장직? 대기업 현장직 경력.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 가지고 저는 24살 때 들어왔어요. 25, 4살. 그러니까 몇 년 했냐는 얘기예요. 8년? 18년이요. 예. 네. 8년차 네. 경력을 갖고 계시고 연봉 5,500. 결혼은 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음. 예. 와이프랑 지금 얼마나 됐어요? 와이프랑 얼마나 됐냐고요? 아니, 결혼한 지. 결혼한 1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4년 됐어요. 4년차 유부남. 아, 유부남. 예, 자식은요? 아들 하나요. 아들 하나. 네. 몇 살이에요? 지금 19개월이요. 19개월. 아, 한창 이쁠 때 아닌가요? 네, 귀엽죠. 예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지금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편인가요?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요? 몇 퍼센트? 아, 60%? 60%? 60%면 네.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왜죠? 왜냐면, 네.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가 60%라는 게 지금 전화하신 분께서 지금 환경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사실상. 왜냐면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아니 애 얼굴만 봐도 기분 좋고 애 얼굴만 봐도 막 진짜 막 미소가 절로 나오고 스트레스 받던 일도 다 날아가고 왜냐면은 부부는 다 이게 자식 보고 정말 그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 좀 말 좀 들어봐요. 혼자 말하지 말고. 예, 네, 왜요? 지금의 삶에 대한 네. 만족도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31잖아요. 네. 결혼 4년 차면 27에 결혼했어요. 아, 27? 예. 예, 네, 애들 다 놀 때 결혼하다 보니까. 더 놀고 싶어서. 예. 놀는 것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놀고 싶은 것 때문에. 그죠? 그 트러블도 전부 다 이제 놀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죠. 뭐하고 놀고 싶어요? 뭐하고 놀고 싶냐고요? 네네. 아니, 애들은 클럽 가고 그래도 원나잇도 좀 하고 그 남자들이 20대 때 할 수 있는 걸 좀 못 노리는 게. 그러니까 클럽 가고 원나잇하고 여자 한 사발이 갈기고 싶은데. 아, 왜냐면 저는 이제 그걸 못하는 게. 와이프랑 연애를 오래 해서 아쉽다. 여자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여자 그 지금 와이프분이랑 그 얼마나 그 사귀셨는데? 그 지금까지? 결혼 생활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전 중3 때부터 사귀었으니까 얼마 됐죠? 중3이요? 그 계산하고 사귀고 15년? 나서 15년 맞죠? 15년. 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연애를 한 10년 이상 하고 결혼했으니까. 아, 15년. 그러면 그 15년 연애면은 그 첫사랑이네요? 그렇죠. 첫사랑이죠. 아. 남들이 보기엔 엄청난 순애보. 아,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 그다 그렇게 순애보, 말하거든요. 정말 그 드라마 주인공. 근데 본인이 느끼기엔 아쉽다. 다른 여자 경험이 없어서 아쉽다. 그러면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 와이프, 지금 그러니까 구 여자친구 현 와이프 이분 말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 있나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있군요. 아. 뭐 어디 뭐 업소 가서 하셨나요?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라. 아, 원나잇을 해본 적 있군요. 아니, 원나잇이라기보다는 예.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헤어진 적이 있어서. 아, 사귈 때, 아, 그 예. 저 잠시 그 헤어졌을 때, 다른 이제 여자와 분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니 혼자 막 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헤어져서 다른 여자 분가 해본 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 노코멘트 한다 했잖아요. 뭘 그렇게 파고들어요, 남자가. 그래서 그 기억이 나를 자꾸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한다. 아, 예, 형님도 그 참, 말이죠. 참.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성욕일까? 본능일까? 나의 육봉다리는 왜 지금 자식도 있는데 지금 와서 다른 곳을 보는 걸까? 이게 지금 그 본인의 예, 그 고민이죠? 뭐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졌을 때 잠시 다른 여자랑 이제 분가분가를 해봤잖아요. 아니요, 노코멘트 한다고요. 자꾸 자꾸 생각이 나고 주변 친구들이 똑같은 소리 하시네. 이제 그 클럽 가서 이제 여자랑 뭐, 이렇게 하는데 원나잇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와서 약간 좀 그렇게 더 놀아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극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으로 말하면 여잔데 네네. 또 20대 이제 중후반 때할수 있는 컨텐츠가 많잖아요. 이제 다 직장 생활도 하고 하면서. 와이프분은 지금 절대 그 코트 방송 모르죠? 에, 존나 싫어해요.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제가 좋아. 태블릿으로 맨날 그 형님 그 방송 보고 이렇게 잠들거든요. 제 자장가처럼. 그 소리 들으면은 콕 찔러요, 밖에서. 오히려 좋아. 네, 저도 오히려 오히려 좋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본능을 이길 수 없거든요, 인간은. 인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본능을 못 이겨. 그래서 자꾸 그 사고를 쳐.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 잘못된 선택은 결국 결혼하고 나서 후회해버린 거야. 아, 후회하진 않아요. 혼자 무슨 쇼를 하세요? 아, 왜 그러니까, 후회를 아, 해요? 당연히 후회 못, 아니, 후회한다는 얘기 못해, 솔직히. 근데, 이제, 그거지. 지금, 솔직한 말로, 와, 자식도 있고, 대기업 현장직 하면서 이제 연봉도 좀 이제 있고, 토끼 같은 자식, 토끼 같은 와이프, 이렇게 보면은, 뭐, 나도 남부럽지 않게, 그리고 내가 딱히 지금 어떤 큰 트러블이나 걱정에 얽매여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헛생각도 든다는 거죠. 이 완벽한 인생의 퍼즐이라는 건 없거든요. 확실히, 마지막 퍼즐은 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 퍼즐 자리를 항상 남겨놓고 있어야 돼요. 그 여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트의 조언은 그 여백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이야. 오케이?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맞아. 헛생각죠. 왜냐면은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 네, 아버지고 네. 가장이죠. 예, 네, 맞아. 아, 왜냐면은 진짜 그 여백을 100%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 여백을 남겨놓고 있어야 그래도 뭔가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 다른 행복거리를 자꾸 찾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딱히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뭐 솔직히 친구들 보면 부럽고 같이 놀고 싶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결혼은 이제 미리 했으니 그 자식도 생겨버렸는데. 이번 아니, 애가 생은 있어도, 글렀다. 애가 있어도 저러냐고 댓글에서 아니 그 채팅창에서 그러는데. 거봐, 사회의 시선이 있잖아. 사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지금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사연을 들었는데 사연을 듣고 아 자식 새끼가 있어도 저러냐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사회적인 시선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저는 아니 아니 애가 있으니까 애가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다 참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닐 때가 있다 이거지. 맞아. 근데 여자들이 보기엔 이거 솔직히 남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여자들이 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자들이 더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긴 해 이게. 남자들이 이해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그냥 뭐 생각을 하는 거지. 남자들 입장엔 왜냐면은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더 성욕이 더 많아요. 예. 성욕이 많고 막 활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뭐 저는 뭐 이해는 못 해도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그렇죠. 거는 머릿속으로만 드는 거고 아직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니까. 고해 성사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전화 잘 받았고요. 네. 예, 뭐 그냥 쭉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 생각만 하시고 실천에 옮기면은 좆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아니, 누가 그, 실천에 옮긴대요? 아니 뭐가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자꾸 긁혀서 발작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거를 실천하시면은 좆된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아니 형님, 네네. 이게 말하는 게 행복도가 몇이냐해서 내 60%라 했는데. 60%면 솔직하게 많아요. 아니 행복도가 60%면 솔직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고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그래요. 황혼기를 맞이한 그런 노부부는 자식이 결혼할 때 나한테 자식이 손주, 손녀 이렇게 나한테 안겨줬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나마 비교적 최근을 얘기하고 노부부가 아닌 신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 차 된 그런 자식 있는 부부들은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식 그 키우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본인은 60%라고 하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거야. 네, 친구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때문에 영향을 자꾸 받는 거지. 예. 네. 알겠어요. 일단은 뭐 저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행복도 60%를 좀 더 이제 증폭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막 그 나는 더 행복하다. 60%보다 더 행복한 건데 내 행복 만족도가 총량이 너무 커서 그런 거다라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좀 그 자 그 좀 좀 자기 세뇌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사세요. 네. 네, 형님 장례식장 꼭 갈게요, 제가. 예.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32살 필품 화물차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32살. 1톤 화물차 운전하고 있어요. 1톤 화물차 운전. 네. 예. 운수업이죠? 네, 네. 운수업. 예.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경력. 지금 연봉 그러니까 매출은 순수 매출은 지금 1,400 정도 나와요. 순수 매출 1,400. 다 띄고 나면요. 다 띄고 나면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남아요.
1,000만 원 정도 번다. 네. 그건 순수 매출이 아니지. 총 매출이지. 총 매출이 1,400이고 다 떼면 1,000만 원 정도지. 이 멍청한 네, 그 정도 나와요. 이 돌대가리 새끼야. 예. 멍청한 새끼네. 아, 이거 어떻게 총 매출이랑 순수 매출을 어떻게 이렇게 헷갈리냐? 고졸딸이 나도 이런 거는 안 헷갈리는데. 예. 그러게요. 자, 그리고 경력은 얼마나 됐어요? 화물 일한 지는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5년. 예, 경력은 5년 차. 여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고, 예. 여자친구 없음, 여친 없음. 키가 어떻게 되세요? 그 본인 스펙, 그 이제 그 신체 스펙 같은 거. 외적인, 외모적인 스펙. 키는 175고 몸무게는 65 정도 되고요. 그냥 몸무게.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몸무게 65. 네. 생긴 건 평범? 네, 그냥 평범해요. 근데 평범하면은 여자친구가 있을 법도 한데. 1,000만 원 버는 남잔데. 일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좀 이렇게 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화물일 하기 전에는 계속 있었는데 이게 화물일 하면서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내면서 노는 만큼 이제 매출이 떨어지니까. 자산은요? 자산. 네? 자산. 아, 지금 모아놓은 거는 7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7천만 원 모았음. 그 7천만 원은 지금 이제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세금. 오케이. 그럼 사실 뭐 금전적으로는 뭐 이렇게 힘든 게 없겠네요? 네. 돈 나갈 데 없으니까. 돈 나갈 네. 데 없으니까 돈 많이 모았네요. 네, 대출도 없고 차도 네. 그냥 현금으로 바로 주고 사가지고. 그러면 1톤 화물차 현금 주고 샀으면은 그 시드머니는 어디서 마련했어요? 그 전에 직장 퇴직금이요. 아, 나름대로 인생 플랜을 잘 짜갖고 했는데 요즘 운수업이 존나 힘들다는데 맞나요? 네, 힘들죠. 제가 오후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해요. 근데 순수 매출 1,000만 원 어떻게 찍었어요? 제가 이제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쿠팡 배송하고 네.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마켓컬리 배송해요. 와, 그러니까 자는 시간 거의 없이 그냥 완전 갈아 넣었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벌이는 그래도 많이 되더라고요. 와, 좆대네. 아니, 쿠팡에서 여러분 쿠팡을 일하는 쿠팡 가서 상하차 하는 게 아니라 쿠팡 가서 물건 이 사람은 이제 그 차 가지고 가서 뒤로 삐삐삐삐 해가지고 이제 문 열어주면 거기다 이제 물건을 실어줘. 이 사람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있고. 아니, 그 물건을 제 핸드폰으로 스캔을 다 일일이 찍어가지고 차에 실으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것도 그 박스 같은 것도 옮기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박스도 다 그냥 제가 차에다가 다 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박스 한 개당 770원을 줘요. 와. 뭐 박스가 됐든 뭐 제 몸보다 더 큰 박스가 됐든 아니면 뭐 조그마한 봉지가 됐든 그냥 무조건 700원이에요. 까대기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롤테이너에 이제 한 300개 정도가 실려서 오면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일일이 핸드폰으로 스캔 찍고 차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배송을 하는 거예요. 지리네. 아, 존나 빡세게 사네. 그걸 이제 한 개 배송할 때마다 700원씩 주는 거예요. 부가세까지 하면 770원. 개빡세게 살았네. 5년 동안. 아니, 그러면 지금 빚도 없죠? 네, 빚 없어요. 목표는 뭐예요, 목표? 지금 뭔가 좀 그 자아성찰하는데 인생의 만족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제가 광교에 살고 있는데. 네. 광교 여기 아파트 전세인데 요거 이제 자가로 먼저 일단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1차 목표는 광교에 자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광주 말고 광교 신도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수원에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일을 뭔가 수원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예, 사회적 지능 떨어지는 병신들이 좀, 예, 광주라 그러네요. 멍청한 새끼들. 광교도 모르는 새끼들이. 아무튼 인생 만족도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일단은 목표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냥 지금 그냥 아파트 하나만 그냥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아, 광교 존나 비싼데 아파트. 근데 일단은 아, 돈을 벌면서 그거를 하는 거지. 그 뭐 한다 그러죠? 아파트 그거? 분양 그거? 어. 아니요. 지금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예요. 입주 그냥 현금 주고 사고 싶어 가지고. 그 몇 억인데요, 그게? 예, 네, 한 11억 정도 하더라고요. 은행 끼고 들어갈 거죠? 네, 은행 절반만 이제 모으자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좀 이렇게 그거 목표밖에 없는데 혹시 뭐 그러면은 그거 말고 따로 이렇게 소박한 뭐 그런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있나요? 여자죠, 여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 여자를 만나고 근데 싶다. 근데 또 요즘 아프리카 그 역캠 보면서 또 풍 쏘는 맛 때문에 또 요즘 아프리카 저번 달에 5만 개나 썼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예. 아프리카 역캠한테 500만 원 꼬라박음. 만나줬나요? 아, 일단은 식대는 하나 따놨고요. 식대 하나 따놨음. 그 이제 그 역캠 규모가 어떻게 돼? 역캠 그 아, 규모. 그 규모가 크진 않아요. 아.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냥 어. 보통 정도인데. 학고죠, 학고. 학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뭐 하루에 뭐 최소한 만 개, 2만 개는 받는 정도? 와,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거기 열혈 돼요, 제가. 아, 500만 원 받았는데 아니, 그 저번 달에만 500만 원 쓴 거죠. 아, 그럼 그동안 이제 쏜 별풍선은 어느 정도예요? 그 못해도 한 10만 개는 쓰지 않았을까요? 아, 10만 개 박아서 다음 달 열혈 들어가면 열혈 입성. 그 역캠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 그냥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주체가 안 돼요. 그 식대에서 무슨 말 할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안 해봐가지고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아프리카 TV 그 역캠 방송을 이제 보다가 쏘기 시작해가지고 식대에서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솔직히 그거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또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또 원래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오늘 식대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귀찮다고 안 나간다고 그냥 다음 달 하자고 이렇게 미뤘거든요. 통화는 몇 번 했어요? 통화는 안 했고 일단 전화번호랑 카톡은 다 있는데 통화는 안 해봤어요. 제가 그런 거 막 먼저 걸고 막 그런 거 안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진짜 좀 순수하게 본인은 스스로 팬으로 있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남녀관계로 발전해서 그냥 팬으로요. 아, 그냥 팬으로만 있고 싶어요? 네. 병신 같은 새끼. 어떻게 병신 새끼네. 안쓴 방법 있을까요? 아니 병신 새끼야 이 진짜 존나 소심하네. 아니 씨발 10만 개는 1000만 원 꼬라박아갖고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1000만 원 꼬라박았는데 식대를 하면은 거기서 야무지게 뭐 저 뭐야 좀 꼬실 생각을 해야죠. 아, 그런 건가요? 아, 당연히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제가 님 친구였으면 진짜 병신 새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모바일 게임이라도 했으면은 남는 거라도 있다. 아, 제가 게임에도 돈 많이 써요. 아, 씨발, 이게 혼자 산 남자들이 돈을 좀 벌면은 돈은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데다 쓰네. 게임에다 현질하고 역캠에다. 이번 달 핸드폰 요금이 140만 원 나왔던데. 아, 좆바 같다. 아, 근데 뭐 망한 인생은 아님. 어쨌건 뭐 지금 이런 취미 말고는 도저히 지금 일만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맞죠? 네, 제가 딱 일주일 내내 일하고 딱 하루 쉬는 게 토요일 날 딱 하루 쉬거든요. 그 토요일 날마다 이제 고삐 풀린 것처럼 이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자, 코트의 조언. 저는
님이 비자 아니 저기 뭐야 그 전 님이 그 취미 하나 네.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취미를 하나 갖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랑 그 커뮤니케이션도 조금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어. 게임이나 인터넷 네. 관련돼 있는 것들은 게임이나 역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 관련돼 있잖아. 네. 이렇게 인터넷 관련돼 있는 것들은 결국 내 견문을 넓히는데 내 시야를 넓혀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네. 리얼로 진짜. 나도 이제 어쨌건 혼자 사는 남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취미가 필요해. 솔직히 1,000만 원 거기다가 또 지금 그 역캠한테 쏜 게 1,000만 원이고 또 거기다가 게임에다가 쓴 돈 뭐하고 뭐하고 하면 솔직히 한 3,4천 정도는 이래저래 좀 날렸을 것 같아. 그냥 썼을 것 같아. 근데 그 돈을 차라리 골프라도 치던가. 아 제가 원래 골프 그 이거 화물일 하기 전에 골프를 쳤었는데 네. 이거 화물일 하면서 이제 육체적인 운동은 너무 집에서 그러니까 봐봐 집에서 쉴 거면 네. 집에서 쉬면서 뭔가 할 게 이제 결국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누워서 이렇게 모바일 그 화면 보거나 이건데 이게 네. 결국은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몸이 피곤하고 뭐하고 하면은 차라리 좀 사우나라도 가. 좋은 사우나 뭐 이렇게 뭐 온천이라든지 어 차라리 네. 일을 쉬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나가야 돼. 에? 님은 안 나가면은 안 나가고 집에서 계속 그렇게 누워가지고 역캠 보고 누워가지고 모바일 게임하고 그러면 님은 네. 결국은 진짜 아무런 발전이 없어. 일단 나가야 돼. 일단 나가야 뭐라도 건덕지가 생기는 거야. 네. 오케이? 예. 네, 잘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싶으면 차라리 자. 예, 네. 차라리 자야 돼. 짬 나는 시간 그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난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본인이 쓰는 돈들 있잖아요. 네. 한 달에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 제외하고 내가 그 외에 쓰는 돈들, 네. 그 돈을 얼마 정도 쓰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 그렇게 해갖고 내가 1년에 이 정도 돈을 쓰네. 이만큼 돈이 나가네. 그걸 보고 아까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차라리 나는 스포츠 토토를 하겠다. 토토도 해요. 로또도 매주 5만 원씩 사고. 이미 하는구만. 이미 하는구만. 차라리 그걸로 코인이나 차라리 그런 거를 해. 그 돈 내에서만. 그게 본인에게 더 남는 게 많아. 아니 그 역캠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좋긴 한데 뭐 식당 가서 뭐 이렇게 밥 사주고 실제로 보고 만나고 그냥 뭐 그 정도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하면은 뭐 별로 말할 건 없겠지만 솔직한 말로 그 역캠이 결혼해봐 진짜로 행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안 보지 않을까요 방송을? 그렇지 결론적으로 뭐야 여자로서도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 자신이 너무 딸리니까 이 네. 화려하고 이쁜 여자 역캠 앞에 선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결국 그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균형이 안 맞잖아. 본인이랑 맞는 균형의 여자를 만날 생각을 빨리 노력을 해야지. 안 그래요? 여기 요즘 화물일을 하시는 젊은 여자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그러면 찾아야 되나요? 화물일 하는 젊은 여자들은 별로야. 왜냐면 어느 분야에나 남초화돼 있는 취미나 직업이나 그런 모든 영역에는 여자가 껴 있으면 그 여자는 결국은 여왕벌이 돼. 운송업도 마찬가지야. 운송업 주변에 너만한 남자 없을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40대 초반 남자 얼마나 많죠. 많은데 그 안에서 여왕벌 안 될까? 무조건 여왕벌 돼. 그러니까 그 같은 일을 하는 쪽에서 찾아보지 말고 아싸리 네. 여자를 만날 거면 나 같으면 차라리 결정사라도 가겠다. 결혼정보회사 네. 그런 데라도 가가지고 선을 보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을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남자의 아, 그 소개팅 어플로 해서 몇 번 만나봤는데 예예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끌리는 여자가 없더라고요. 눈은 또 높은데 노력도 크게 안 하는 타입이고 굉장히 좀 그렇다. 근데 이 일을 하게 된 이상 여자랑 연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 나는 솔직히. 이 일을 하는 이상 여자와의 그 시그널은 없다. 솔직히 그렇게 봐야지. 네. 존나 바쁘니까. 네. 뭐 알겠어. 일단은 뭐 일단 광교 신도시에서 아파트 하나 한 채 자기 이름으로 이제 좀 등기 한번 치고 이게 일단 1차적인 목표니까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지금 쓰는 돈 외에 더 많이 쓰는 건 좀 에바예요.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좋은 여자를 좀 만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들어가세요. 네. 네. 와, 그러니까 남자들 혼자 사는 남자들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네. 스포츠 토토하지, 모바일 게임하지, 현질하지, 거기다가 역행 보면서 그렇게 돈 쓰지. 와, 나는 존나 양반이다. 그런 거 보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경기도 북부 사는 27살이요. 경기도 북부 사는 27살이요. 27살. 예, 27살. 예, 무슨 일 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네네. 예. 초등학교 교사하고 27살이고 네네. 키랑 몸무게 어떻게 돼요? 키가 173에 몸무게 62kg요. 몸무게 62kg. 네. 초등학교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네. 여자친구 없고. 네네. 뭐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사 지금 그렇게 많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받진 못해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연봉이? 연봉이 3,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후로. 연봉 3,600. 네. 세후. 네. 아, 연봉 3,600에 세우. 근데 교사는 또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좀 직업에 대한 인식이 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교사직이다. 그러면 약간 좀 바른 느낌의 또 그런 게 또 있죠. 올곧고 그런 느낌. 저 아무래도 공무원이니까. 그러면은 초등학교 교사. 여자친구 없고. 그럼 지금 교사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 아, 3년 차. 초등학교에서 3년 차인데 지금까지 전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예, 예. 결국 여자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다들 남자라 그런지. 아, 네, 네. 예, 본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왜 여러분들 왜? 군 면제냐고? 아니요. 그 군대 갔다 왔습니다. 예. 군대 갔다 왔대요. 네. 말하세요. 그 한남 소추가 6.9cm잖아요. 네. 제가 재봤는데 9cm 정도 되더라고요. 주지가 작아서 좀 걱정이다. 네네 맞습니다. 아 이게 네. 여성 상의할 때 빠지더라고요 자꾸. 아 여성 상의할 때 자꾸 빠진다. 네네. 그리고 그거랑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 없어요. 예. 네 그. 청산에 당해가지고. 예. 네. 아,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코트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증여세를 안 받으려면 5,0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 5,000을 부모님이 주신 거랑, 이제, 주택청약 적금 부모님이 들어주신 거 제가 몰래 빼가지고. 예. 네, 인범이 방송 보고 해외 선물을 했는데. 아. 청산에 당해가지고, 네. 해외 선물에 청산당함. 네, 그래서 군적금도 1,200 받고 나왔는데 지금 주식 들어가 있는데 600이 됐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부 그런 거 다 청산당해서 그런 모든 것들 다 리스크들 싹 다 이렇게 떠안고 지금 결국 얼마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 600만 원 있습니다. 자산 600. 네네. 일단은
여자랑 단순하게 어떤 그 섹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좀 뭔가 좀 진지하게 뭐 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좀 결혼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죠. 네. 아. 결혼으로. 네네네. 결혼이 하고 싶은데 주지가 작고 스몰딕. 네. 네. 네 맞죠. 스몰딕 이슈와 함께 모아놓은 돈도 없다. 네, 청산당해서. 네. 뭐 근데 일단 여자를 좀 만나려면 네네 같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 여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쪽 그런 데는 전혀 뭐 시그널이 없나요? 아, 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네. 이제 옆반 선생님이랑 연애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상병 2호봉 때 헤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딱 가니까 이제 온 학교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선생님 사이에서. 근데 이제 보통 여초 사이니까 남자가 좀 쓰레기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 사회에서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시는 이제 같은 직장에서는 안 만나겠다 좀 그런 결심을 했어가지고. 일단은 스몰딕 이슈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코트님? 일단은 좀 그 집에 집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이제 도착해서 그 이제 밀가루 반죽할 때 미는 거 있어요. 아, 밀대 말고. 밀대. 예, 밀대로 그 본인의 그 주지를 식탁 같은 데 위에다가 이제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쭉쭉쭉쭉 미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이게 걔네들이 이제 좀 그 처음엔 엄청 아파요. 네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살도 계속 잡아당기고 늘리면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밀대로 밀면은 앞에 피도 많이 쏠려요. 아, 그럼 발기도 좀 잘 되겠네요. 그거랑 관련 없어요. 왜냐면은 그 자체가 뭐 어떤 그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갖고 그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한 가지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 반복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앞에 엄청 피가 많이 쏠리고 몰리면서 이게 늘어나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살이 트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보라색으로 막 변해요. 살이 트고.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연고를 계속 바르시면서 그거를 매일 같이 하세요. 그러면은 앞에가 엄청 그 두꺼워지고 또 이게 부풀어 올라요. 붓고. 아, 혹시 그 코트님도 해보신 건가요? 그거를? 효과를?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거를 봤어요. 그 예전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늘렸대요. 6cm가량 늘렸대요. 6cm요? 네네네네. 사실 제가 이제 자물쇠도 걸어봤거든요. 좀 늘리려고. 아니요. 그거는 밀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밀대요? 예. 밀대를 계속 하면서 그거를 계속 하루에 계속 반복하는 그 루틴을 가지면 6cm 정도 늘어납니다. 진짜로. 네. 제가 한번 믿고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밀대로 계속 그 주지를 좀 밀대로 좀 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쭉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니, 근데 너무 남자의 인생만 제가 지금 그 인생 평가만 하는데 여자분 인생 평가 좀 하고 싶은데 여자분 없나요? 여자분 전화도 좀 받을게요. 예. 여성분도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이제 여자로도 한번 가봅시다. 예. 희한하게 근데 이 컨텐츠 하니까 백수들이 전화를 안 한다. 뭐라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금 전화를 거는 거야. 뭐라도 내가 있다. 그런 사람들만 지금 전화를 걸고 있어. 봐봐. 다, 어떻게 보면 다 정상이잖아. 방금 전화했던 초등학교 교사 말고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8살 남자입니다. 28살. 네, 무슨 일 하세요? 저 운송업 하고 있습니다. 운송, 또 운수예요? 또 운수업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운송업 하고 있어요. 와, 저 근데 진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운수업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이거 화물연대 특집도 아니고. 아,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내 방송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존나 재미없어. 그 고속도로 같은데 일자로 쭉 한 40km, 60km 쭉 가는 그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으면서 내 화면 틀어놓고 그냥 저 소리로만 들으면서 이렇게 한옥 가는 거야. 라디오식으로. 얼마나 심심하겠어. 이만한 방송이 없지. 택시 운전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아, 진짜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좀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편돌이들. 예. 네, 많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28살 운수업이고, 예. 네. 뭐죠? 고민이 뭐예요? 고민이요? 예. 네. 고민이. 제가 아 바로 끊을게. 말 끝을 이렇게 흐린다는 거는 너무 나에게 진행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좀 지겨워. 너무 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좀 지겹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살이고요. 무직이에요. 29살 무직. 네네. 예. 그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900이요. 마이너스 900. 네. 예. 그럼 무직으로 얼마나 계셨어요? 네? 무직으로 얼마나 계셨어요? 지금 무직 경력. 그냥 간간이 알바만 하다가 어찌 보면 그냥 계속 꾸준히 무직 상태죠. 알바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했었어요. 아, 듬성듬성 알바만. 네네. 뭐 하루 일과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시죠? 하루 일과가? 아,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자친구랑 동거 중. 네. 예. 네. 그 피임 잘 하시나요? 네. 아니, 근데 안 하고 해요. 그걸 노콘으로 해요. 아, 노콘으로 요즘에... 지뢰 사정을 한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이런 걸 갑자기 물어보신 이유가 있나요? 지뢰 사정 고수시네요. 예. 네. 동거 중이고 지뢰 사정 고수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자친구랑 얼마나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랑 지금은 180일 됐어요. 180일. 근데 네. 비교적 동거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동거는 이제 한 달 됐고요. 그냥 계속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돈이 네. 없어가지고 동거를 하게 됐어요. 아, 그 돈이 없어서? 네네. 네. 여자친구는 무슨 일 하세요? 여자친구는 지금 미성년자예요. 여자친구는 미성년자. 네. 몇 살인데요? 나이는 못 말해드리겠어요. 아, 저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아니 잠깐만 여러분. 아니, 볼 채팅창에서 지금 뭐 물음표 치고 뭐 하고 하는데 뭐 어때? 동거할 수도 있지. 180밖에 안 됐는데 동거할 수도 있어. 몇 살인데 여자친구가? 18이요. 18이요? 네. 이거 그 말로만 듣던 그루밍 범죄 아니야? 그루밍이 뭐예요? 그루밍. 그루밍이 뭐예요? 그루밍. 그루밍 범죄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다 하비아에 걔가 그 저를 좋아해가지고 전 처음에 많이 의심을 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까지 6개월 동안 만나게 됐네. 어쩌다 보니까. 그루밍 아닐까? 아니 잠깐만 181. 어디서 만났어요? 게임? 아니요 게임 아니고 그냥 어떤 어플에서 만났어요. 어떤 어플? 아 근데 여기까지 뭐 아니 무슨 어플로 만났는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네. 목소리로 특정성이 카톡.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전화번호 가지고 뭐 씨발 어디다 신고한다고 해서 내가 뿌린다 그랬어. 아니 걔가 볼까봐 포트 방송 간간히 한 번씩 봐가지고. 아 잠깐만. 근데 네. 여자친구가 방송을 봐도 그게 걸릴 게 있나요?
어떤 걸 걸리는 거? 아, 우리 얘기를 어디 가서 발설하는 걸 여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나? 그쵸. 좀 그렇기도 하고 좀 민감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미성년자고 보니까. 아, 일단은 그냥 여자친구 자퇴했나요? 네? 자퇴했어요? 아, 네. 몇 살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 준비 중이에요. 아, 이유는? 가정사도 좀 있고 애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중3 때 자퇴. 네. 아, 어플 무슨 어플 만났어요? 그 카카오톡 업챗으로 했어요. 카카오톡 업챗. 네.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키가 되게 많이 작거든요. 근데 제가 또 첫 연애다 보니까 첫 연애거든요. 29살.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전화만 하다가 만나세요 얘가 겁대가리도 없이.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제 딴에 많이 무서웠죠. 근데 제 키를 밝혔어요. 밝히고 근데 여자친구 키가 175예요. 근데 제 키가 167이에요. 여친 키 175. 네. 본인 키는? 저는 167이요. 167. 예. 네. 네. 근데 뭐 계속 호감을 가지다가 아니 오빠가 전 그러면은 내가 휠체어 타고서라도 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만났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는 계속 3개월 차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부모님들과도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런 사이 정도까지 됐어요. 아, 그러면 됐지. 이건 그루밍 아니야. 이건 그루밍 아님. 이거는 그루밍 아님. 양가 부모 합의하에. 아,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 몰라요. 제가 20살이라고 불화를 쳤어요. 아. 네. 저희 쪽 집안은 약간 조금 보수적이어가지고 말을 하면 이게 좆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쪽 저희 여친 부모님들만 만났었어요. 아니 구라를 왜 쳤어? 그 에반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다 말해놓고 둘이 짜고 한 거야? 짠 것도 그냥 일단 제가 족들 거지. 제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아, 반대라고? 네. 아, 뭔 말이야? 너희 부모님이 너 그 여자친구를 스무 살인 줄 안다고? 네, 제 부모님이요. 아, 그럼 잠깐만, 양가 부모는 만난 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너희 부모만 만난 거야? 아니요, 제가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났고 여자친구는 아직 부모님을 못 만났어요. 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 맞잖아 여러분들. 네. 그러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얘가 23인 줄 안다 그러잖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아니라 제 부모님이 20살 18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여자친구 부모는 너가 29인 줄 알고? 네. 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정확하게. 아까 미안. 헷갈렸어. 네네. 오케이. 여자친구는 미성년자고. 네. 일마 부모는 여친이 20살인 줄 안다고. 네네. 아. 대학교 지금 휴학 때리고 지금 다시 지금 자기 저기 미래를 찾고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좀 해놨죠. 어쨌건 뭐 둘은 양가 부모 합의하에 만나는 거 맞잖아. 아, 근데 이게 아직 얘가 성인 되려면 2년 남았잖아요. 그때 딱 그냥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뭐 잘 지낼지도 궁금하고 지금 말하기에는 잠깐만 수가 없어가지고. 네. 여자친구 가 너가 스무 살인 줄 안다고? 아니요. 아, 계속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을 좀 어렵게. 네가 방금 그랬잖아. 저 여자친구가 저 성인 되면은 말할까 뭐 이런 얘기했고 뭐 그랬잖아 방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스무 살이 되면은 제가 그때 돼서 제 부모님한테 저희 엄마한테 사실대로. 오케이. 얘네 일단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나오신 날 때문이요. 빠른 시일 내에 너희 네. 부모에게 여친 스무 살 여친 열여덟 살이라고 말해야 돼. 그 만약에 막 진짜 헤어지라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면 안 돼. 왜냐? 너의 인생이니까. 다만 부모님이 현실적인 분이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범죄일 수도 있어. 근데 그쪽 부모님은 너가 29살인 줄 알잖아. 네네. 그지? 그럼 이건 범죄 성립이 안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네.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에 걱정되는 게 약간 핀트가 달라. 그냥 너를 걱정스러운 내가 내 자식이 걱정스러운 거는 내 자식이 이 고등학생이랑 연애하고 고등학생이랑 동거했다가 얘가 뒤통수 쳐버리고 요즘 워낙 그런 흉흉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 그렇죠. 미성년자 관련으로다가.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지. 맞아요. 그래.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일단 동거는 하고 있고. 그럼 여자친구는 뭐 지금 그럼 뭐 그 지금 그 저 뭐야 저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건가? 아니 얘는 약간 미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지필을 하죠. 아니 검정고시 아니 여러분 잠깐만 검정고시 준비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야. 검정고시 준비는 얼마 안 걸려. 대가리만 있으면 돼. 그 집은 그러면 집세는 누가 해결하냐? 지금 월세 두 달치 정도 밀렸어요. 근데 여기가 외삼촌네 건물이라서 제가 외삼촌이 봐주면서 살고 있거든요. 외삼촌 건물에 얹혀 살고 있다? 네, 지방 쪽이라 많이 싸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나 근데 네. 좀 기분 나쁜 거는 네 여자친구가 기분 나쁘겠다. 네 여자친구 부모님 진짜 좀 그렇다. 솔직하게 말해서 너희 부모님은 문제가 안 돼. 아니 씨발 어떻게 딸 가진 부모 입장으로 그 애 새끼가 그렇게 저 뭐야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자퇴하고 그런 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고 거기다가 남자친구라고 있는데 남자친구라고 있는 놈을 데려온 놈이 29살이고 거기다 동거까지 하고 그런다는데 완전히 내다 놓은 새끼네. 네 여자친구 혹시 문신 있냐? 네. 빗 있긴 있어요. 여자친구 문신 있냐고. 여자친구 문신. 아 문신 없어요. 문신 없어? 네네. 아 그럼 뭐가 있다고? 빚이 있다고? 네. 여자친구 무슨 빚이 있어? 그 옛날에 한번 3050이라고 해가지고 그 돌려막기 계속 그거 해가지고 지금 법적 문제도 있고 애가 많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가 포기를 한 거죠. 2년이 해라 알아서 내 딸 아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좀 있어요. 제가 막 딥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좆바 같다 여자친구. 돌려막기 해갖고 지금 신용 완전 그거 있어 여러분들. 그 완전 인생 밑바닥 그냥 끝자락에 몰린 새끼들이 하는 짓 있어. 카드 이거 저거 해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뭐 핸드폰 만들어갖고 자기 신상 그 팔아갖고 그걸로 이제 현금 좀 땡기고 이렇게 하는 그 진짜 그 끝까지 간 새끼들이 하는 짓 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라에다 그거 신청하잖아. 뭐 신청한다 그러지 그거? 회생 신청하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해결 가능해요. 이제 300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얘도 많이 빚을 많이 깎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불법 채권 추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야간에도 막 문 두들기면서 막 조폭 데리고 막 진짜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없어가지고 저랑 이제 말 그대로 텔 생활이라고 있거든요. 텔 생활을 좀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 집으로 그냥 오게 됐어요. 도피 생활 하다가. 네네.
야, 근데 너 좀 콘돔은 끼는 게 맞지 않냐? 아니 근데 제가 아무리 예, 쾌락에 첫... 젖은 새끼라고 할지라도 네가 빚도 지금 씨바 자산이 900인데 형 네. 얘기를 일단 들어 이 비응신 새끼야. 어? 네. 네가 네. 지금 자산이 마이너스 900인데 이 개새끼야. 콘돔이라도 끼라고 이 쾌락의 노예 새끼야. 만약에 여자친구 애 생겨봐. 너 어떡할 거야? 그니까요. 어? 근데 제가 초지루라서 아까 그러니까 지르고 나발이고 아까 그러니까 지르고 나발이고 그 의미 없고 그냥 빨리 콘돔 껴야 돼. 너 그거 진짜 너만 믿고 그렇게 하다가 네가 술 한 잔이라도 먹고 여자친구랑 잘못해갖고 네. 네가 조절 잘못해갖고 나 그게 뭔지 알아. 지뢰 사정 그 방법을 형도 족고수야. 형도 족고수인데 형은 솔직히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한 방울이라도 뭔가 좀 흘린 것 같아. 그럼 난 여자친구한테 진짜 무릎 꿇고 얘기해. 미안한데 내일 산부인과 가자고. 하서 그 뭐야 사후 피임약 처방 네. 받자고. 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여자친구 데려가. 어 왜냐면 내가 자신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아 근데 저도 연애 초반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그게 맞아. 불안, 그게 맞아. 불안해가지고 어제는 그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 임태경을 사왔거든요. 어. 그래서 이건 자고 일어나서 오줌 싸고 하면 더 확실하다고 해서. 너네 너무 그 저 본능에 네. 의해서 사는 새끼들 같아 둘 다. 아 그럼 형님 그 저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 말해봐. 콘돔 중에 진짜 얇은 거 쓰면 좀 약간 좀 느낌 괜찮을까요? 나는 사실 콘돔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네. 왜냐면 나는 제가 왜... 아예 못 느껴요 쓰면. 그러니까 나는 나의 그 육봉다리랑 나랑 완전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네가 얼만큼 내 육봉다리를 얼만큼 그 컨트롤할 수 있을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나만큼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면은 너는 콘돔을 안 껴도 돼. 근데 나는 진짜 그 혼연일체가 됐거든 내 똘똘이랑.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가능해. 최장으로 얼마나 해보셨는데요 형님은? 그러니까 최장이고 하루에 여러 번이고 길게 하는 거고 의미 없어. 그 뭐 네. 쿠퍼액만으로 임신 되잖아. 이거 개소리고. 맞아요, 맞아요. 어,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왜냐면 애들이 힘이 없어 갖고 안까지 안 가기 때문에 쿠퍼액만으로는 절대 임신이 안 돼. 다만 그 사정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그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딱 끊을 줄 알아야 돼. 아 근데 제가 그건 식고석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 네가 고수야? 네, 그래서 지금까지 노임신이고. 근데 너무 자신을 아마... 너무 자신을 믿으면 너가 좆되는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누구랑 연애를 해, 어? 연애를 하다가 네. 뭐 이렇게 했어,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임신을 했어. 네. 그럼 나는 여자친구한테 물어볼 거야. 어. 나랑 사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네가 낳고 싶다면은 나는 낳게 할 거야. 다만 내가 뭐 중절 수술, 낙태를 뭐 권유하진 않을게. 그거 자체가 너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갈 수 있으니까 낳고 싶으면은 낳고 기를 수도 있어. 어, 나랑 평생 살 거면은 그리고 앞으로 너가 잘 생각을 해봐. 그래서 만약에 낳을 거면 낳자. 아니면 말자. 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아싸리. 다만 너는 근데 애가 임신을 해버리면 어쨌건 너는 100% 지워야 되잖아. 네네. 그치? 너 돈도 없잖아. 네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자친구는 거기다가 지금 저 뭐야 중졸다리에다가 저 뭐야 그 아직 성인도 안 된 상태에다가 신용도도 좆박았는데 너는 선택권이 없다니까. 나는 선택권이 있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근데 너는 선택권이 없잖아. 무조건 애를 네. 지워야 되는 입장이잖아. 네. 어. 어떡할 거야? 콘돔 사서 잘 해보겠습니다. 콘돔 무조건 껴야 돼. 콘돔 네. 너 안 끼면 진짜 인생 거기서 더 좆될 수가 있어. 네. 그 쿠팡에서 만 원에 100개짜리 있더라고요. 한 개당 100원짜리. 그리고 일을 좀 해라. 좀 뭔가 너네 커플 얘기는 약간 좀 짐승 새끼들 같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 형이 나이가 너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짐승 새끼들 같아. 그 본능에 사는 새끼들. 어 집도 존나 더럽지 니네. 집도 존나 더럽지. 청소도 안 하지. 저 청소 근데 여자친구 만나서 바뀐 게 청소 존나 잘하고 이제 설거지 잘하고 그런 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 새끼들 특
변기 커버에 오줌 존나 묻어갖고 막 굳어있고. 어? 나 방금 그거 좀 약간 그거 있어서 청소하고 왔는데 변기 커버? 그래. 그걸로 싹싹싹 그래. 거기다가 네. 화장실 바닥에 여자의 머리카락 존나 널브러져 있고 이런 새끼들 항상 치웁니다. 세수대야에 막 그 달팽이 굳어있고 치약 떨어져갖고 그거 굳어있고 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새끼들 특이 그거야. 더러운 새끼들. 너 생활이 그러면은 너가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도 더러울 수밖에 없어. 이 더러운 새끼야. 어.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니라니까. 그래 그래 알겠어. 아무튼 저 네. 뭐야 그 뭐 연애는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잘 사귀면서 첫 여자친구인데 네네 만날 애가 그런 애밖에 없냐? 이게 느껴봐서 이제 아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끼리끼리 뭐 자기 레벨 맞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제 여자친구가 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좋죠. 그러면은 여자친구는 경험이 있었고 너는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여자친구랑 한 거네? 첫 여자가 여자친구였겠네? 아 물론 뭐 저기 없어가서 한두 번은 해봤어요. 이거는 그럼 너는 고수가 아니야. 연애 경험도 많이 없는데 네가 지뢰사정을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네가 자부할 수 있겠어? 너는 내가 봤을 때 언젠간 사고칠 새끼야. 몸이 그렇게 되는데 아 근데 그렇긴 하죠. 여자친구가 그렇게 다 받아준다고 너가 다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게 좋은 삶일 것 같지. 언젠가 한번 임신한다. 임신하면 그때서야 이제 아 씨발 코트 형 말 들을 걸 할 거야. 지금 무섭긴 하네. 그래 그래 알겠다. 네. 얘기 네. 잘 들었어. 자, 이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평가 컨텐츠. 예. 제가 지금까지 통화한 한 여섯 분 일곱 분의 남성분들 중에 방금 전화한 새끼가 가장 인생 좆박은 새끼예요. 예. 진짜로. 이게 가장 좆박은 인생입니다. 예. 오케이,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막 사는 새끼가 재밌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꼬인 새끼들 보면은 막 사는 것 같지. 막 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막 살고 있는 거야. 살다 보니까 이 새끼들도 이런 지점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겠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살다 보니까 막 살고 있었던 거야 내 삶이. 자살도 마찬가지야. 자살하고 싶잖아.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야.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의 많은 심리들이 사실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야. 나 이거 저기 얼음찜질하고 하나만 더 갖다 주라. 아 나 왜 방송만 하면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여러분들. 게임할 땐 다리 하나도 안 아픈데 왜 방송만 하면 이렇게 다리가 막 붓는 거 같고 엄청 아프지? 걸어다닐 수 있긴 한데 아직 발이 좀 뻐근해. 게임할 땐 하나도 미안해. 나 저기다가 놀라 그랬던 건데 꼬린 시키려 그랬던 건데. 나 얘기하다 보니까 너가 시야에 안 돌아섰어. 인생 평가요? 예, 끝났습니다. 이거 저 전화 이제 끌게요. 전화 끄고. 와, 근데 나는 이 인생 평가 컨텐츠 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알아, 여러분들? 난 진짜 돈 헛반 데도 안 쓰고 있다는 게 난 진짜 와 정말. 난 돈을 헛되다가 절대 허투루 쓰지 않네 나는 돈을. 나 진짜 대단한 듯. 나 현질도 안 하지, 토토도 안 하지, 코인도 안 했지. 저 뭐냐 또 뭐 있지? 뭐 남자 그 내가 뭐가 있지? 또 이렇게 남자들이 돈 많이 쓰는 거? 옷도 안 사 입고. 옷도 안 사 입지. 아 근데 먹을 거에 많이 쓴다. 이거는 좀 근데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먹을 거에 쓰는 돈이 퍼센트가 얼마나 되겠니? 안 쓰죠. 뭐. 얼마 안 되지. 네. 유흥도 안 하지. 그렇죠. 술도 안 먹고. 씨바 지리네. 담배도 안 피고.
내 인생 진짜 지리는 인생이다 여러분들. 예? 인정? 내 인생 지리는 인생이야 진짜. 알토란처럼 돈 잘 모아놨다. 쟤네들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막 위안이 되네. 어, 바이크에 1억 넘게 태웠어요. 바이크에 1억 넘게 태웠어요. 근데 나는 그 내 취미에다가 바이크 3대 사갖고 내 사진 보여줬었죠. 어, 우리 집 주차장 사진이야. 이렇게 있어. 우리 주차장 사진이야. 이렇게 세대 있어. 어. 그래가지고 한 1억, 1억 2천 정도 쓴 것 같아, 바이크에다가. 후회 없어. 왜냐면은 얘를 타다가 쟤를 타고 또 얘를 타다가 또 쟤를 타고 그런 맛이 또 있거든. 어. 취미니까 사실 후회 없지. CC는 다 이제 오버레트급이죠. 어. 와, 이제 현질하고 막 역캠에다가, 아니 역캠을, 역캠한테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솔직히 이성적인 감정으로 쓰는 거라면은 존나 병신같이 돈 아까운 거지. 이성적인 감정이 거기에 내포가 돼 있는 돈이라면, 그건 정말 개 좆병신 같은 짓거리야. 역캠한테 그런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 팬심으로 쏘는 별풍선이라면 그거는 뭐라고 할 게 아니지. 왜냐면 정말 내가 좋아 쓰는 거고. 야 씨발 나한테 누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나한테 별풍선 쏘냐. 그냥 재밌고 시간 잘 가게 해주고 또 형이 웃는 거 한번 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막 100개씩 쏘고 이런 새끼들이 쏘는 게 많지 나는. 어. 그치 나는 사심증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을 쓴다는 게 그 안에 이제 이성적인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거면은 존나 불쌍한 거지. 어. 존나 불쌍한 거지. 비밀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여캠이랑 사귄 적 있어. 어? 근데 같이 이렇게 좀 누워있다가 넷플릭스도 좀 보고 좀 누워있고 이렇게 어? 밥 시켜놓고 누워갖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오빠한테 전화가 와갖고 그 잠깐 오빠 잠깐만 하고 딴 데가 전화 받아 기분 나빠갖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열혈 관리를 하는 거래. 열혈 관리를 열혈팬 그 오빠한테 전화가 와갖고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평소에는 집에만 있는데 딴 데 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집착까지 한대. 어, 그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어.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얘 인생을 책임져 줄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사귀는 사이인 거잖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거기다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면은 야 씨발 당장 어? 전화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어. 넌 어떻게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그러고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어.